한석 씨가 앞집에 이사 오니까 좋다.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삼시세끼 다 해드릴게요. 진짜? 응? 너무 좋다. 저 선배님 자, 저 불! 어! 선배님! 괜찮으세요? 교체는 해드리는데요. 화재 경보기가 이거 이상은 없을 건데. 네? 고장 난 거 맞는데. 경보기 오작동이 몇 번이나. 거의 새 거예요. 보세요. 전에 살던 사람들도 자꾸 소리 난다고 해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집에 전에 살던 분들도 그랬다고요? 704호요. 아, 이건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집 무슨 사연 있어요? 사실은요. 전 세입자들이요. 급하게 빠져나갔거든요. 아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완전 허둥지둥 귀신을 본 것처럼요. 귀신이요? 아니요.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본 것처럼요. 한다. 설마. 여보세요? 사장님은 파스타 밀키트 개발에 만찬이란 테마를 잡은 반석 씨가 대단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이런 숙제를 주셨네요. 청춘? 청춘의 음식? 자, 그럼 하나씩. 원, 투, 원, 투, 쓰리, 포. 김당이. 햄버거? 김반석. 컵밥. 김파라. 치맥? 치맥. 아, 그럼 치맥도 청춘의 음식이긴 하지. 아, 우리 때는 그 막걸리 파전이 청춘이었는데, 팀장님. 전 아닙니다, 어르신. 닭갈비. 아, 우리 사장님 진짜 감성 경영, 낭만이 있으셔. 아, 근데 닭갈비가 낭만입니까, 배수성님? 아, 그렇죠. 닭갈비 하면 춘천, 춘천 하면 기차. 춘천 가는 기차는 우리 청춘들의 영원한 글라스지요.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쉬는 곳. 바람아, 주말에 시간 되지? 이번 주말에 같이 춘천 갈. 춘천 닭갈비 하면 1.5 닭갈비가 최고지. 내가 군대 있을 때 면회 온 애인이랑 처음 가봤잖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빠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러더라고. 에이. 헐. 아, 그럼 그 자리에서 헤어지신 거예요? 혼자 남아 2인분을 더 먹었지. 사랑은 떠났어도 그 카레향 섞인 고추장 양념 맛은 내 가슴에서 떠나지를. 매일 당일에 나온다는 신선한 닭내장을 닭갈비하고 시켜서 같이 볶아 먹잖아. 보들보들 쫀득쫀득 꼬들꼬들. 야, 그 식감이 장난이 아니야. 아, 이건 말하니까 또 먹고 싶어지. 저는 대학교 때 춘천에서 닭갈비 대첩의 역사를 썼습니다. 어? 그 닭갈비 맛집 내기를 했어요. 명물파와 통나무파로 나눠서. 아, 뭔지 알겠다. 명물이랑 통나무찌. 요것 말이지. 2MR, 2아웃, 2-3 풀카운트에서 유현진이하고 이승엽이하고 딱 맞붙는 건데. 점심은 명물닭갈비로 명물파가 성공을 시작했죠. 한 입 딱 먹고는 아, 승부 끝났다. 50년 전통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매콤달콤한 양념의 수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때 치즈가 존재감을 딱. 이 닭갈비 제왕이 절대반지를 마침내 찾아냈구나. 아시죠? 그 닭갈비로 세계 정복한 그 느낌? 알지. 우린 알지. 그 느낌 딱 알지. 근데 그 통나무집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저녁은 통나무집 닭갈비에 대반격이었죠.
첫 입맛은 좀 심심하다 였어요. 그런데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거기 헐크까지 갓을 해야 어벤져스가 완성되는 것처럼 양파를 곁들여서 상추에 쌈을 싸서 입에 딱 넣는 순간 이건 닭갈비의 어벤져스구나. 그 닭갈비로 지구를 구한 느낌? 이 집은 2006년부터 블루리본 서베이의 맛집으로 등재되기도 했어요. 팀장님, 그래서 승부는요? 그게 점심은 명물 닭갈비가 맛있고 저녁은 동나무집 닭갈비가 맛있더라고요. 이거 말이야, 선동열이하고 최동원이하고 15회 연장 무승부 그런 거거든. 어? 그쵸. 아니 근데 김파랑 씨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떡볶이는 싫어하고 파스타는 싫어할 작정이고 닭갈비는 간헐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친 것보다 제가 닭갈비를 더 많이 먹었을걸요? 에? 아빠가 군인이세요. 강원도에 있는 부대 근처에서 많이 살아서 유명한 닭갈비는 다 먹어봤어요. 오, 닭갈비 종결자. 다들 춘천의 명소를 거론하셨으니까 저는 강릉 갈게요. 일단 국내산 고춧가루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넣어 양념을 만들어요. 은은한 맛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큼이나 유혹적이라고 할까요? 특히 치즈 닭갈비. 노아의 방주처럼 그 가운데로 넓은 치즈각이 흘러요. 치즈와 닭갈비를 넘나들면서 찍어 먹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엔 강 같은 평화가 흐르죠. 아니 오늘 다들 왜 이래? 방언 터졌어? 에덴 동산의 노아의 방주? 야, 이 닭갈비가 아주 성스러운 음식이었구만. 반석 씨는 뭐 생각나는 닭갈비 없어요? 우리 중에는 그래도 제일 청춘인데? 아... 아까 왜 웃은 거예요? 네? 아니 팀장님이 기억나는 닭갈비 물어봤을 때 혼자 웃었잖아요. 아, 그게 제가 원래 시골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서울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가족들이랑 닭갈비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닭갈비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죠. 이 닭갈비, 이 닭의 갈비. 아니, 뭐가 먹을 게 있나?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닭갈비에 뭔가가 있나? 물어보면 되잖아, 그 친구한테. 그게 물어볼 순 없죠. 또 이 고딩 남자들의 세계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거나 막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아, 닭갈비 그것이 알고 싶다로 남은 거예요? 네. 암튼 그때 깨달았죠. 저 자식이 저토록 맛있다고 극찬을 하니 이 다음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 닭갈비라는 것을.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먹었어요? 아, 그게요? 받아요, 왜? 아니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가시죠. 이 집은 왜 이렇게 오래 비어있던 거예요? 에이, 학생들 오려고 그랬지.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으니까. 아! 선배님! 선배님! 저희 집 벽속에서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누전 차단기 내려간 거네요? 그쵸. 주꺼비진 몰라요? 아, 그것도 그 고딩 남자들의 세계에선 물어보면 안 되는 거? 그게 저 소리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아 진짜 났었거든요. 벽 속에서 분명히 벽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분명히 났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만나보니
완전 실망이네요. 작은 별빛 하나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면서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나야말로 궁금했었는데 묻지 못한 게 있었네요. 이제 보니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그동안. 미스터리가 풀렸다. 뭐야, 악수하기 싫으면 뭐 하이파이브 할래요? 같이 인류의 공원에 봅시다. 어? 비웃는 거야? 아니요. 내 인터뷰 보고 이 일하기로 맞먹었다며. 영광입니다.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도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한다. 그렇지. 잘 자요. 하루나 잠깐만. 나. 나랑 얘기 좀 하자. 뭐라고? 나는 시작도 못했어! 가. 할 얘기 없어. 너 진짜 이 손 놓으시죠. 뭐야? 놓으시라고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닭갈비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음식이었죠. 1950년대에 처음 등장했을 땐 이 돼지갈비를 먹기 힘든 서민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도록 돼지갈비 양념에 재워 숯불에 구운 뽕 대신 닭 같은 식의 대체 요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에 닭갈비는 거듭나게 되죠. 이 각종 채소와 떡을 철판에 볶는 형식으로 뼈 없는 닭갈비, 간장 양념 닭갈비가 한류 붐을 타면서 고객층을 넓혔어요. 치즈와 콜라보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변화하는 입맛에 맞춰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화해온 음식. 그런 점이 청춘의 한 단면과 닮아있지 않을까요? 오, 김반서. 도전. 닭갈비는 도전이다? 나는 청춘은 배고픔이다. 뭐 이런 것만 생각나던데. 배고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있지 않았나? 아프니까 아니에요? 배가 막 고프면 아프니까요. 그럼 닭갈비는 배고픈 청춘들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다? 청춘은 멈추지 않는다. 청춘은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걸 멈추면 끝나는 것 같아요. 실패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거. 지금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심장이 뛰고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든 닭갈비가 그 힘든 청춘을 응원하는 음식이 됐으면 합니다. 담아보죠, 우리 밀키트에. 배고픈 청춘의 변화하는 도전. 괜찮다고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은 멈추지 않는다. 그 뒤에 한마디 더. 파이팅. 생각보다 많네요, 시중에 출시된 것들이. 무겁다는 뜻? 에이, 그럴리가요. 이거 테스트해보고 맛볼 생각하니까 좋아서. 야, 김반서. 더 언제까지 내 전화 씹을 거냐? 선배님, 그냥 가시죠. 이제 눈앞에서도 씹네. 술 마셨냐? 뭘 물어, 새끼야. 너 때문이잖아! 술 마셨으면 가서 쳐 자. 선배님, 가요. 새끼가. 왜 이래요! 아! 선배님! 괜찮아요? 다쳤어요? 이거 진짜 웃긴 새끼네. 야, 넌 아직도 닭갈비가 네 인생 목표냐? 형!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온 힘 다해 걸어나온 꿈을 아직도 살고 있는 누군가와 마주하는 걸. 내 청춘을 다시 과거에 가두려는 그의 배려를.